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. 안녕하세요. 집들이 TV의 홍과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온 것은요, 부천시 내동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거든요. 바로 앞에는 큰 대로변도 있고 버스 노선도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괜찮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. 장미공원 등 다양한 공원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장은 공세권도 갖추고 있는 집입니다. 부천 IC는 차량으로 5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. 또 5천만 원 할인 특가 진행 중이니까 이점 잊지 마시고 빠르게 집 구경하러 가보실게요. 집들이 TV. 전실 입구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. 밑에는 광폭 타일로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. 키 큰 장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수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밑에는 띄움 시공 잘 시공되어 있어서 데일리 신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립등도 근사하게 잘 나와 있고요.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. 그럼 안쪽으로 보실게요. 거실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. 거실 폭이 4m 넘게 나와 있어서 일단 공간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 TV 아트로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광폭 타일이 되어 있고요. 대리석 느낌을 나게 타일로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파 아트로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계열로 TV 아트로가 뭔가 대비적인 색깔을 넣어서 뭔가 한층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충분히 6인 소파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창도 크게 나와 있고 바로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건물 막힘 없이 걱정 없이 환기나 조망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위쪽엔 시스템 에어컨 준비 잘 되어 있고요. 곳곳에 매립등이 세 줄로 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밝고 화사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주방 공간은 화이트 계열과 유광 타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느낌이 산뜻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비극자구조로 잘 나와 있어서 주방 동선 낭비 없이 집안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위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 4인 정도는 앉으실 수 있는 공간 나와 있네요.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,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나와 있고요. 전기밥솥이나 다른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, 짜투리 공간도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 전체를 보시면 위쪽에 상부장으로 다 채워져 있어서 수납 공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밑에도 하부장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첫 번째 방인데요. 침대 하나 놓으시고 책상 하나 놓으시면 아이방으로 쓰시기에는 딱 적합한 방인 것 같습니다. 딱 군더더기 없이 기본을 충실한 방인 것 같네요. 여기는 다용도실도 같이 있거든요. 다용도실도 한번 보실게요. 다용도실에는요, 꽤 넓게 나와 있고 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엔 보일러와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.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. 밑에는 깨알같이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방은요,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침대 하나 놓으시고 책상, 수납장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요. 이쪽에는 이중창 큰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 없으시고 채광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메인 욕실은요, 바닥 타일과 옆면 타일이 그레이 톤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깔끔하고 카페에 있는 느낌이 드네요. 여기 샤워기, 그리고 모서리 선반, 젠다이 선반, 수납장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여기 수납장 안쪽으로는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. 그러면 메인 침실 보러 가실게요. 네, 메인 침실에 와 있는데요. 메인 침실은 침대 하나 놓으시고 이쪽으로 수납장 하나 놓으셔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저쪽에도 다용도실이 있는데 채광이 좀 잘 들어오는 편인 것 같네요. 다용도실은요, 비상 대피시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간단한 짐 정도는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에는 또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하실 때도 편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다용도실은 탄소 코팅으로 잘 마무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네, 부부 욕실은요, 메인 욕실과 똑같이 바닥과 벽면이 그레이 톤의 타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.
굉장히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. 여기 샤워기 시설, 거울, 수납장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샤워하기에는 충분한 공간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. 무입주가 가능한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을까요? 이 집은 정남향이고요. 햇살도 잘 들어오고 그레이톤으로 전부 따뜻하고 기본에 충실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. 도로변이 나와 있고 역과는 조금 멀지만 버스 노선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점이 좋은 집인 것 같아요. 공세권도 갖추고 있고 학세권도 모두 갖추고 있던 오늘의 집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연락 문의 주시고요. 텍스트도 남겨놓을 테니까 텍스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. 저 훈과장은 또 다른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